나는 오늘 내 운명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. 아, 죄송합니다. 늦어서.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? 죄송합니다. 차가 많이 막혀서. 제가 지금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. 남자분 프로필은 확인하고 오셨죠? 아, 네. 얼른 가세요. 제가 늦은 거니까. 아, 창가에 앉아 계세요. 죄송합니다. 프로필을 못 보고 나왔다. 누구지? 아, 그냥 나가버릴까? 저 남잔가? 아, 다행이다. 저 남자다. 늦어서 죄송해요. 차가 많이 막혀서요. 녹음실에서 왔으면 차 안 막혔을 텐데요. 네? 저도 그쪽 방향에서 왔거든요. 교통상은 좋던데. 까칠하기는. 저기요,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? 없는데요. 아, 운명 아닌 건 알겠다만 어떻게 걸려도 이런 또라이가 걸려. 제가 좀 늦긴 했는데요,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매너 없이 행동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. 아니,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? 선보는 자리요.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? 아니, 내가 선 봐서 결혼할 사람으로 보여요? 이 자식 봐라. 지금 나를 도발해? 어머, 누군 선 봐서 결혼할 사람으로 보여요? 나도 좋다는 남자 줄 섰지만 할머니 때문에 억지로 나왔어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본 예의는 차린다고요.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? 주열매 씨. 네.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. 잘못 보기 뭘. 제가 잠깐 화장실을 좀. 잘생긴 거? 얼굴 뜯어먹고 살래? 섹시한 거? 그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야. 남자의 섹시함은 근육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성에서 오는 거지. 윤석현은 감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남자야. 내가 보증해. 몸이 근육이 아니라 마음이 근육질인 남자라니까. 되게 감성적인 남자 같은데. 절대로 속지 마. 너 거기 속아 넘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야. 어, 선배님. 방 냄새 좋다. 와, 선배님 가운 입으니까 되게 멋있어요. 완전 안 멋있었냐? 제가 딱 준비해놨어요. 우유도 데워놓고. 내가 만든 거야 그거. 어? 너 왜 거짓말하니? 내가 만든 거잖아. 우유 데운 것도 나고. 진짜 이상해.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. 네 진심을 알았으니까 난 이제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. 주열매, 우리가 이대로 헤어져서 남남이 되는 게 좋을지, 아니면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더라도 진짜 사랑을 함께 찾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. 나는 우리가 맨날 싸우고 또 싸우더라도 너하고 함께 찾기로 마음 먹었어. 진짜 사랑을 찾을 거야. 넌 항상 끝이 아니야. 여기가 끝이다 싶으면 또다시 가. 어, 나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. 그래서 네가 싫어해도 할 수 없어. 그게 나니까. 나는 너하고 끝까지 가야겠어. 그게 어디든. 알랑거린다는 말은 자존심 상합니다. 사실도 아니고요. 네가 나한테 수갑 채우는 걸 그렇게 잘 배웠어? 그렇다면 만약 범인이 손목을 이렇게 잡았다면? 경찰한테 손을 댄 범인은 그 어떤 이유도 용납하지 않고 가차 없이 제압해야 합니다. 대형 사건이나 공부될 만한 사건 있으면 동기들하고 나누는 게 어디지 너만 달리냐? 나는 시범 끝나고 강력반 지원할 거라고. 성과 점수만 챙기는 게 좀 의리 없는 게. 내가 살인.
살인 사건 지원하고 받은 도서 상품권. 너 다 가져. 저게 진짜! 사람이 죽었어.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온몸에 칼을 맞고 집안 여기저기 피바다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. 넌 그게 보고 싶냐? 내가 그거 본 게 그렇게 부러워? 난 태어나서 사람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는 거 처음 봤어. 경찰 학교에서 수없이 그런 일은 우리 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들었어도 겁주는 줄 알았지 진짜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. 너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기껏 성과로만 점수로만 보여?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사람 죽고 다친 사건 가지고 지금처럼 성과니 점수니 싸가지 없이 말하기만 해. 그땐 진짜 내 성질 제대로 보게 될 테니까 이 기집애야. 야 한정, 뭐야? 슬기야, 왜 여기 있어? 이제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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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비가 개를 여기저기 만졌대. 그만해. 팔 안 아파? 지금 나한테 능력이 필요해. 어떤 순간에도 매뉴얼을 기억하고 총이든 테이저건이든 쏠 때 움직이는 표적의 팔다리를 쏠 수 있는 능력. 감찰한테 거짓말했어. 떠올리지 못한 까맣게 잊어버린 매뉴얼을 마치 달달 외우고 있던 것처럼 다 알고서 행동했다고. 다신 그런 치졸한 거짓말 안 하고 싶어. 안 와? 사명감이 어떤 건데? 오늘 같은 일 다신 안 보고 싶은 마음. 내가 기껏 아무것도 잘 모르는 15지만 범인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거. 그래서 더는 어떤 애들도 안 다치게.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경찰 되길 잘했다 싶다. 오늘 문득. 가자.